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위원장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. 그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 자료가 안 오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후보자 배우자의 돈봉투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좀 자료들이 필요한데 공소장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. 법무부에. 근데 없다도 아니고 줄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계속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 부처들에서도 이 이동관 홍보 이동관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측은 물론이려니와 각종 기관들에서도 자료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뭐 위원장께서도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충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좀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료 제출에 대해서 후보자와 기관에 자료 제출 성실히 할 것을 제가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. 그런데 발언하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그런 걸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까? 그렇게 자꾸만 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위원장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네? 제가 자료 요구 제출하는 거 윤영창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후보자나 기관에 좀 제대로 갖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. 그런데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. 예. 네. 자, 의결할까요? 아니면 또 하시겠어요?